안녕하세요. 지민이 돌아왔다면서요? 아, 그래요. 어제 돌아왔어요. 지민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 이제 진짜 아빠한테 보내셔야죠. 진짜 아빠라니. 지민이 제 남편 아들이잖아요. 모르셨어요? 아니, 지민이가 누구 아들이라고? 제 남편 오태양이요. 설마 모르셨어요? 아, 어른 딸을 잃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본데, 지민이는 내 손주 최강일의 아들이네. 그래요. 저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하지만 없는 얘기를 지어낼 만큼 아직 미치지 않았어요. 회장님 증손주 지민이는 최강일 사장의 아들이 아니라 손주 며느님의 옛 연인인 선홀딩스 오태양 대표의 아들입니다. 이 무슨 애개망측한 얘기야. 지민이는 내가 직접 유전자 검사를 했어. 내 피를 뽑아서 내가 직접 친자 확인을 마쳤다고. 어디서 그 말같이도 하는 소리를. 그럼 지민이 피를 바꿨나 보죠. 설마 그 정도 준비도 없이 양지가에 시집 갔을까요? 정 안 믿기시면 다른 식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회장님 말고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아니면 제 남편과 지민이의 친자 확인 검사를 따로 해보시던가요? 그럼. 무슨 소리야? 뭐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광일이 유전자로 검사를 했다고 말하자 이 말이지. 네. 왜 꼭 그래야 하는데? 광일 씨가 기뻐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요. 그럼 비밀은 지켜주실 거죠? 아버지! 산책 다녀오세요. 얼굴이 왜 그러세요? 어디 편치 않으세요? 지민이가 오태양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아니, 지민이가 오 대표 아들이라는 게 사실이야?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그게 사실이야! 안 그래도 아버지한테 언제 말씀드려야 하나 걱정 중이었어요. 맞아요. 지민이 오 대표 아들이에요. 지민 엄마랑 오 대표랑 옛날에 사귀었었대요. 지민 엄마가 그동안 우리를 감쪽같이 속인 거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이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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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어쩐다. 내가 말 안 하면 숙희 크게 말을 할 텐데. 큰일 났습니다. 명예회장님께서. 네? 할아버지가요? 네. 왜 그래?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대. 뭐? 갑자기 왜?
지민이가 유월이 아들이라는 거 아셨대. 나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 이를 어째. 그게 사실이야? 알았어. 무슨 일인데? 진선배인데 장 회장님께서 쓰러지셨나 봐. 지민이가 네 아들이란 걸 아셨나 봐. 이를 어쩌냐? 심금용석이라고? 예, 조금 전 심폐소생술을 받으셨고 곧 심혈관을 확장하는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할 예정이라 합니다. 병원에 가보셔야죠. 5일정 모두 취소해. 예. 비서실에 얘기해서 중환자실 보안 및 경비에 소홀함없게 하고. 네. 그리고 박재용 사장 가족은 회장님 면회 일체 차단시키. 박재용 사장님 가족을요? 그 집 때문에 사단이 났어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홀릭스 오태양 대표도. 오 대표도요? 그래. 오 대표는 왜? 이 사단을 일으키는 원흉이야. 나가보게. 예. 고장 고장 버틴다 했더니 장월천이도 별 수 없구만. 그동안 숨 막혀 죽을 것 같더니 이제 숨 좀 쉬면서 살게. 면회 사절이라니. 어떻게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 근처에 아예 얼씬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말씀드린 게 아니래잖아요. 근데 왜? 네 엄마 말을 못 믿겠다. 아니, 안 믿겠다 이거지. 아, 그럼 이제 어떡해요? 뭘 어떡해. 네 엄마의 결백을 밝혀야지. 저러다 할아버지가 잘못되기라도 하시면 그 모든 책임을 우리 가족이 떠안게 되는 거야. 네? 게다가 면회 사절이라니. 우릴 제끼고 지들끼리 무슨 짓을 하려고. 이 모든 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네, 맞아요. 근데 말이다. 네 엄마가 저리 결백을 주장하는데 그럼 누구냐? 설마... 어머니, 저 정말 아니에요. 정말 아니야? 네. 그럼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면 누가 그런 거야? 누가 아버지한테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야? 할아버님께서 이미 아시고 집으로 들어오셨다 이거죠? 그래, 어디서 들으셨는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들어오셨더라니까. 누가 그랬는지 찾아야겠어요. 안 그럼 어머니가 꼼짝없이 독박 쓰게 생겼다고요. 그래, 좀 꼭 좀 찾아. 안 그럼 나 억울해서 못 살아 정말. 네, 어머니. 맛있어? 또 쇼핑할 거 보는 거야? 세상은 넓고 살 것도 많네. 최 사장이 지민이 우리한테 보내게 한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야? 최 사장, 지민이 못 키워.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입 한번 열면 될 거 가지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이거 봐. 저기. 장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대. 네? 아, 지금 중환자실에 있대요.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시던 양반이 갑자기 왜? 설마 이 지민이가 오 대표 아들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쓰러진 건가? 그러면 밤새 안녕이라더니 이 남의 일 같지가 않구만. 다행히 병세가 호전돼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 방금 뵙고 오는 길이야. 지금 상태는 어떠셔?
정상 체온 찾으셔서 수면 상태에서 집중 치료 받고 계셔. 아직 의식은 없으신 거지? 그래도 최악의 고비는 넘기셨어. 네가 친손주인 거 끝내 모르신 채 돌아가시면 어쩌나. 지난 며칠 정말 괴로웠어. 할아버님께 가봐야지. 이제 겨우 호전되고 있는데 괜히 나 보시고 상태가 더 안 좋아지시면 어쩌려고. 아니 근데 장 회장님께 그런 말은 누가 한 거야? 어머님께서는 이모님이 그러셨다는데 이모님은 절대 아니라 그러시고. 모르겠어. 그것보다 유월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할아버지께 인사드리자. 고비는 넘기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냥 이대로 가세요. 양신은 제가 알아서 잘 지키겠습니다. 오셨어요? 네가 여긴 왜 와? 왕 할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쓰러지셨는데? 왜 그래, 지민아? 저 때문이에요. 뭐가? 왕 할아버지가 저렇게 되실게요. 무슨, 누가 그래? 설마 할아버지가 그래? 낮에 이모님께서 어머님 회장에 오셔가지고 또 한바탕 하셨대요. 네 이모가? 네. 아니 이모가 엄마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 직원들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리셨대. 뭐야? 아. 그래서 너무 분하고 억울하시다고 지금 병나신 거예요. 하여간 네 이모도 참... 잘못은 지들이 해놓고 왜 우리 엄마한테... 그러게... 저 도저히 못 참겠어요. 참지 않으면 가서 따져야죠! 깜짝이야. 아, 너마저 왜 이래?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 아니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우리 엄마가 저렇게 몸져 누워있는데 아들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저보고 참으라고 하지 마세요. 저 절대 안 참을 거예요. 예? 아, 뭐하니? 어서 가서 민재 좀 말려라. 아, 네. 아, 머리야. 아유, 머리야. 이놈이 죽고서 도대체가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이모님을 뵈러 왔습니다. 이모님을요? 오빠, 이러지 마. 가만히 있어. 당장 가서 이모님께 제가 왔다고 전해주세요. 네.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냐고 묻잖니? 제 어머니께 사과하세요. 뭐? 이모님께서 제 어머니를 죄인 취급하셨잖아요. 네 엄마와 내 일이다. 민재는 빠져. 가자. 이모님만 할아버지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도 할아버지 생각하신다고요! 너 이 새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다 최강일 너 때문이잖아! 진짜 그만해! 등신 같은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콩가루 됐어! 씨. 이 새끼가 돌았나? 얼른 꺼져, 임마! 내가 뭐 촛불이냐? 맨날 꺼지래! 이 자식이 진짜... 뭐 치게? 그래 때려봐! 때려! 아, 제발 가라, 제발 좀! 때리지도 못하면서, 씨! 아, 그래, 설령 우리 엄마가 할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쳐!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뭐? 지민이가 오태양 아들이라는 거! 그럼 할아버지께 끝까지 속일 생각이었어? 민재야! 이모님도 그러시면 안 되죠. 최강 이 자식이야, 등신이라 그렇다 쳐도! 이모님까지 어떻게! 아니, 오태양 아들 지민을 이 집에서 키우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 왜! 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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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세요. 어서요. 얼른 나와. 지민아, 지민아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어? 지민아, 문 좀 열어줘, 지민아. 지민아! 지민아, 지민아. 지민아, 잠깐만 문 좀 열어봐, 어? 아빠가 설명해 줄게. 지민아, 지민아. 네, 저예요. 지금 빨리 집으로 오셔야겠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민이가... 지민이는요? 방에서 꿈쩍도 안 해요. 역시 내 짐작이 맞았어. 참 대단한 여자야. 지민아. 엄마랑 얘기 좀 해. 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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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다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문 한 번만 열어봐. 어?
아저씨 만나면 안 돼요? 아저씨 바쁘셔. 너 같은 어린애랑 놀아줄 만큼 한가한 분 아니야. 아저씨가 언제든지 놀러오라 그랬는데 엄마 왜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인사말하는 거야. 어른들은 그래. 마음에도 없는 말 그냥 예의상 한다고. 아저씨 정말 너랑 놀아줄 시간이 없어. 앞으로는 엄마한테 옆집 아저씨 얘기하지 마. 왜요? 그냥 별로 모르는 사람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서. 앞으로 저 아저씨 만나지 마. 왜요? 만나지 말라면 만나지 마. 앞으로 아저씨 만나면 아빠한테 혼날 줄 알아.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친아빠라는 걸 알게 됐으니 이제 어떡할 거야. 지민이 때문에 아버님 쓰러지셨어? 돌아가실 뻔했다고? 아니 아버님 지금 저렇게 생사를 오가시는데 설마 아직도 지민이 키우겠다고 고집하는 거 아니겠지? 아 지민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어쩌자고요? 일단 이 집에서 내보내. 지민이를 내보내요? 어디로요? 태양이처럼 우리 지민이도 보육원으로 보내게? 오태양한테 보내야지. 그쪽에서 지민이를 원하잖아. 안 돼요. 왜? 지민이 이 집에서 살 거예요. 여보. 힘들어도 지민이 받아들여요. 광일이를 생각해서라도. 마시면서 해. 고마워. 장 회장님께서 쓰러지셨다며? 그렇대. 왜 쓰러지셨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 당신도 모르는구나. 왜? 아니야. 장 회장님께서 저대로 연경 못 일어나심 지민이 어떻게 되는 거야? 회장님께서 지민이 문제 정리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 안타깝다. 설마 너 아니지? 장 회장님께 지민이 얘기한 게 너라면 나 절대 너 용서 안 해. 그럼 이래. 지민아, 문 좀 열어봐.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어? 지민아, 아직도 니? 네. 지민이 나한테 맡기고 넌 회사부터 가렴. 어머니, 제가 이 상황에 어떻게 회사를... 지민이가 지금 널 보고 싶겠어? 이러다 더 어긋날라. 지민이한테도 생각할 시간을 줘야지. 어서 출근 준비하고 나가.
지민이 아직 문 안 열어? 네. 우리 분가하자. 뭐라고요? 할아버지랑 이모네까지 다 알아버렸는데 지민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겠어? 밤새 생각해봤는데 그 수밖에 없겠어. 오태양이 떠날 생각을 안 하니 우리가 떠나야지.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말했지. 앞으로 모든 건 내가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아무 말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분가라니. 말도 안 돼. 10월이 네가 우려하던 일이 결국 빵빵 다 터지고 말았네. 그나저나 지민이 어떡하니? 오 대표가 자기 아빠라는 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텐데. 최 사장은 뭐래? 그래도 지민이를 자기 아들로 키우겠대? 분가하지. 뭐? 지민이가 그 집에서 어떻게 살겠냐고. 아, 맞는 말이지. 지민이가 그 집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 더군다나 친아빠는 옆집에서 사는데. 나 일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어. 아, 그러게 말이다. 얼굴이 왜 그래? 밤새 잠 못 잔 얼굴인데? 지민이가 네가 친아빠라는 거 알았어. 그래서 나랑은 말도 안 하려고 해. 아니, 지민이가 그걸 어떻게... 설마 최태준이 말한 거야? 민재 사방님이 말하는 건 어쩌다가 듣게 됐어. 지민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지민이 어떡해? 걱정하지 마시오. 언젠가 우리 셋 다 웃을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힘들어도 조금만 견디자. 이제 지민이까지 알게 됐으니 이 일을 어쩌니?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민재 이 녀석 때문에 나만 욕먹게 생겼잖아. 그나저나 지민이 어떡해요? 어린 게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게다가 사춘기잖아. 이번에 미국 혼자 다녀온 것도 충격일 텐데. 아우, 지민이 잘못될까 봐 무섭다. 지민이 형이 왜요? 그럴 일이 있어. 지민이 형 보고 싶은데. 저기, 어쨌든 지민이 일은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이모님한테 가서 사과드려. 제가요? 아니, 그럼 내가 하리? 네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네가 가서 사과해. 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사과를? 아, 정말 짜증나. 지우가. 네? 넌 그냥 여기 있어. 지민이 형아 만날 건데요? 지민이 형아, 지금 너랑 놀 기분 아니야. 왜요? 글쎄,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엄마, 이모 할머니만 만나고 바로 나올 거야. 알았지? 네. 또 어쩐 일이세요? 이모님께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지금은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 텐데. 잠깐이면 돼요. 그럼 그러세요.
너랑 놀자. 미안해. 지금은 너랑 놀 수 없어. 왜? 몰라도 돼. 성아, 지금 어디 가? 응. 어디 가는데? 나도 몰라. 성아, 지금 사춘기야? 네가 사춘기가 뭔지 알아? 아니, 몰라. 어쨌든 잘 있어. 난 지금 떠날 거야. 성아!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무슨 말이야? 걱정 말라고. 이거 먹고 힘내. 하쿠나 마타타. 고마워.